오늘은 일본을 통해 본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라는 책을 가지고 부동산 버블 그후 일본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변화했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일본 그 국민들이 왜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부동산 필패 신화로 인식이 바뀌었는지에 설명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그 부동산 버블 뭐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시기 이후에 일본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이 변화했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다츠키 마코토라는 분이고요. 경제 애널리스트, 경제지에서 금융과 연금 문제 전문직을 취급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책 또는 도시 재개발 차원에서 도심 용적률을 높이는 정책을 취하면서 주상복합 개발붐이 촉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외곽지에서 부동산 개발 막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도심지가 이제 조금 이제 낙후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심을 다시 뭔가 활성화시켜야겠다. 혹은 뭐 일본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도심의 용적률을 높이는 정책들을 취합니다. 용적률 높여주니까 당연히 빌딩이 높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 빌딩 뭐 이런 것도 많이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택 구입 장기 대출자에 대해서 대출 금리 1% 정도 감세 혜택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일본의 3대 도시의 땅값도 이제 많이 오르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한국과 같이 뭐 엄청나게 과열된 분위기 이런 건 아니었고요. 주상복합 아파트의 미분양분에 대해서 10에서 20% 정도 덤핑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청약 같은 경우 하면은 몇백 대일 뭐 이렇게 경쟁률을 뚫어야 되고 뭐 당첨만 되면은 프리미엄 붙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심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이쪽으로 뭔가 돈이 몰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에서 20% 정도 할인해가지고 덤핑 판매하는 이런 이제 부동산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뜨거운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본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시각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일본 국민들은, 일본 사람들은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아직까지 보고 있는 걸까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랑 이제 거의 비슷하게 혹은 앞서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100년 후 현재 인구의 절반 정도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공포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하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가용 토지의 증가입니다. 산지가 많은 일본은 가용 토지가 적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섬나라고 그리고 이제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국토가 그 쓸만한 그런 국토가 없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용토지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일본 농업시장이 개방되면서 해외에서 많은 농산물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농산물들이 잘안 팔리겠죠? 농지 규제를 완화해주고 농지로 쓰던 땅을 주거로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가용토지, 집을 짓고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공장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공장 용지가 주택 용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도심의 경우 일본 정부가 재개발 촉진을 위해 용적률 완화, 실질적으로 도심 주택지가 늘어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도심의 활성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정책들을 취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0층까지 아파트 짓고 20층까지 지으니까 당연히 공급이 늘어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일본의 저성장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는 인식,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전망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도 일본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양극화라는 게 뭐죠? 결국에는 부입부 빈익빈이잖아요. 부자는 점점 늘어나고 또 부자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는데 가난한 사람의 수도 역시 점점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는 결국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일본 국민 스스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생각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일본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 저하와 함께 종신 고용의 붕괴,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중산층의 붕괴, 이것들을 보통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신 고용이라는 것은 이제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뭐 정년 65세까지 꽉 채워서 일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이거죠. 이게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 구조의 변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농산물, 뭐 해서 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 시장 그 개방으로 인해서 점점 그런 수익성이 안 맞게 되고 점점 이렇게 사용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산층의 붕괴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종신 고용 체제와 고도 성장은 사실 소비 확대 원동력입니다. 왜냐하면은 종신 고용과 고도 성장이 함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 회사에서 평생 일한다는 생각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면 나도 성장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즉 회사와 운명을 함께 한다라는 그런 뭔가 의식이 생겨요. 그런데 종신고용 체제와 고도성장이 깨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나는 이 회사에서 평생 일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죠? 그리고 또 이제 고도성장이 이제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죠? 아, 우리 회사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과거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어요. 왜? 종신 고용이 됐고 성장률이 높았으니까. 나는 이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동안 경제는 꾸준히 성장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었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사원이지만 대리가 되고 또 30년 근속하면은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종신 고용과 고도 성장이 깨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내가 이 회사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몰라. 과연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을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계획이 있을까? 왜? 당장 고용이 불안하거든요. 오늘 당장 일자리가 내일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의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최근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는데 1980년대 버블기와 그 이후의 투자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했다고 합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임대 수익형 투자가 확실한 대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1980년대 말 일본 부동산 투기 열풍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대 수익을 겨냥한 투자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갭 투자 엄청 유행하잖아요. 일본 1980년대 말에도 일본 부동산 투자 대부분은 시세 차익을 노린 이런 식의 투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갭투자 같은 거, 시세 차익을, 그러니까 내가 1억에 사서 2억을 벌 수 있는 이런 투자를 노린 게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투자는 거의 사라지고 다 임대 수익. 내가 지금 여기서 1억 투자하면은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임대 수익 경향 투자가 주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많이 드는 단독주택이나 대연평수의 부동산보다는 임대가 쉽고 수익률도 높은 원룸 주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의 투자 주체가 기업, 개인에서 부동산 펀드로 급격히 재편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980년대 이전에는 개인들이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이제 그런 비관적인 전망, 일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개인들이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이 주체가 돼서 또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부동산 증권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고요. 부동산 증권화는 거래가 간편하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1980년대 말 일본은 동경 집값이 치솟으면서 집값 급등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값이 오르면 강북이 오르고 강북이 오르면 수도권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면 점점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동경 집가가 오르면은 이 집값 급등 현상이 동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하지만 2, 3년간 가격이 떨어지는 곳과 오르는 곳이 확연하게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도심 회귀 현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뭐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일본의 도심 지역은 뭐 올랐다. 맞습니다. 올랐어요. 도심 회귀 현상 그리고 양극화. 이런 나타나면서 일본이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다 비관적이고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다 같이 오르는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긍정적인 시각. 일본 정부는 동경을 세계 도시로 육성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층 빌딩 및 초대형 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과정 속에서 동경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 입지 규제도 철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뭐냐. 우리나라 아직까지 수도권 뭐 규제하고 있잖아요. 뭐 수도권 공장 못 짓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런 제도들이 전부 다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동경을 이제 뭐 수도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권 입지 규제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과 뉴욕이 경쟁하고 서울과 동경이 경쟁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제 규제 같은 걸 잔뜩 넣고 하면 당연히 도시 경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 뭔가 내수 활성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면목들, 여러 가지 요인들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폐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일본 같은 경우 이미 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흐름이 나타날 것이란 거죠. 일본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투자는 뭐 이렇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의 규제를 철폐하고 도심으로 더 경쟁력을 몰아주는 이런 쪽으로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비관론과 낙관론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묻지마 투자, 부동산 타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서 유례 없는 부동산 버블을 키웠던 일본 투자가들은 10년간, 아니 20년간, 거의 30년간이죠. 디플레를 통해 교훈을 얻은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도 임대 수익률을 중시하면서 투자 관행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과열된 기미를 보이자 여기저기서 버블 우려에 대한 경고를 쏟아내는 것이 일본 그 국민들이 디플레를 겪으면서 일어난 변화다. 그래서 일본 투자가들은 지난 과거를 통해서 뭔가 깨달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뭐 큰 흐름 속에서는 실제로 일본의 부동산 정책 우리나라가 많이 참고하고 있고 많이 가져오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일본의 정책을 거의 그대로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고 당연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향후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부동산 시장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런 패러다임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